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7명 해임. 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 변호인들 내부에 예. 안력 다툼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졌었고요. 그런데, 이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어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좀 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밀려나는 거 아니냐 네. 까이는 거 이거 방송에 적합한 용어예요. 네. 아 근데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좀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국면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유 변호사 혼자 나머지 7명의 변호인을 왕따 시켜버리는 좀 황당한 최명성 이제 그분은 이제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시킨 일을 좀 하는 정도의 그냥 좀 새끼 변호사니까 뭐 대세에서 뭐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히려 다수가 유 변호사에 의해서 왕따 당해버리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에 반복되던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예. 이제 그 이 여기서 또 재현되는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로는 여전히 문고리 권력에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 자기랑 늘 얘기하는 사람 말만 듣고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유체이탈 문제. 자기 문제였잖아요. 자기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예. 계속 자기 변호사들이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어떤 본인의 죄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나는 선의로 했다. 나는 받아먹은 거 없다. 이런 이제 그런 그 프레임을 견지한, 그러니까 심기 관리해준, 유영하 변호사만 취하고 나머지 어떤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아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손범규 네. 변호사는, 헌재 때부터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손범규 변호사 예, 꽤 가까이 있는 거로 대리인이었죠. 예. 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손범규도 날라갔네요. 유영하 변호사만큼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또 일종의 패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손범규 변호사도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좀 전략을 치밀하게 또 헌재와는 다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무슨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번 믿고 의지한 사람하고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그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을 믿는다. 그게 더 큰 비극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도에 의하면은 구치소에서 이제 지인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씨만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또 그 남편과 상의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변호인단 교체 문제 같은 걸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다. 예. 이런 뉴스가 있었고 실제로 적회 신청을 했는데 또 거부해서 못 만났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객관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지금도 본인의 비위를 맞춰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을 여전히 그냥 그 사람들하고만 있겠다. 그런 아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집일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정말 그렇게 이거 우리 정신분석 전문가를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이태강 좀 정신분석 뭐 어떤 심리예요? 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슷한 심리 상태를. 예. 근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상당히 좀 강하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프로이트 용어로 보면 쥐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인간. 쥐인간? 쥐. 주인간? 네. 예. 그건 주인간이 NBA 뭐냐 그러면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예. 그분을 불렀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주인간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쥐가 이제 자기 항문을 계속 이제 깔아먹는다라는 이제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쥐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았던 경험들. 또는 뭐 어뷰어질 수도 있고 약간의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아버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건데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네. 경향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의존적인 성격이죠. 의존적. 의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심리가 상당히 이해가 되는 게 궁지에 몰릴수록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굉장한 폭군들, 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폭군들이 사실 굉장히 의존적인 인간들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어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렇게 쳐내버리는, 그러니까 뭐 깐다고 그랬는데 다 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죽여버린다든가, 뭐 몰살시켜버리고. 야, 오늘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 항상 제가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들한테 미안해서 설득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여하튼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고 수세적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 이야. 생각이 드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이것이 자기 보호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잘못한 줄 잘 모르고. 본인은 일단 잘못한 게. 이런 판단. 예, 잘못한 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무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순수한 상태잖아요. 예. 그 무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여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 자,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왜 교도소에 와 있다고, 구치소에 와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정봉주 진행자 같은 분들 때문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어떤 나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난 박사모 회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 예. 실질적으로 만들진 않죠. 만들진 않고. 우리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언론이라든가 뭐 좌파라든가. 아. 외로 빨갱이들이 지금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 엮였다라고 하는 표현. 네. 그 다음에 정규재 TV에서 오랫동안 기획된 것에 네. 엮인 것 같다.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이야.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허, 큰일 났네. 이거 무기로 가겠네, 무기. 근데 뭐, 바꾸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오. 바꾸기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계속 저는 조사를 하더라, 혐의를 계속 부정할 거라 저는 봅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란 말이에요. 예. 뇌물죄도 지금 특가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433억이에요. 그리고 예. 검찰에서 기소한 거는 298억. 네. 예. 그 다음에 특검에서 그 최순실,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한 건 433억. 298억만 돼도 역대 최고의 뇌물 아닌가요? 거기다가 지금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재벌 그룹들. 그렇죠. 아주, CJ 예, 롯데. 예, 예. SK. SK. 예, 다 빠져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SK하고 롯데만 앞에도 그게 한 120~30억 또 예, 되거든요. 예. 거기서도 최소한 진짜 100억 이상 추가될 것 같다라고 다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들하고 원래 이제 현실 인식이 달랐던 분이니까 지금 이태광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독재자 말씀 과거에 굉장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 변호사가 동의하면 무척 설득력 있는 거예요. 고마워하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하여튼 모든 거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을 이제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나 또 누구의 충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주변에 간신들만 남고. 그러니까요. 예, 약간의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배척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변호사들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해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임이 아니고 해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스스로, 예. 아, 이분은 변호하는 게 도대체 나하고 지금 맞지 않다. 내지는 역부족이다. 아니면 예.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변호인들도 자기가 아직은 변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을 시켜버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예, 변호사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요.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일정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법리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해임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앞뒤도 없고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지금 해임된 변호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하는 문구들이 나와요. 네네. 사실관계가 명백해 있으니까 예. 예.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이제 법리 다툼을 좀 정교하게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아마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싫은 거죠 지금. 내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면서 법리 다툼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변호인들을 원망하면서 해임해버린 셈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변호사가 그동안에 또 사건을 잘 진행해와가지고 본인이 구속이 안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속까지 이르게 한 당사자인 변호사는 신뢰하고 거기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 사람은 못 믿고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그걸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시 반추를 해보면 10월, 11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언론 보도만 따르면 우리가 내부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른바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를 나가라. 네. 이럴 때 유영하는 나가지 말라.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빨리 조사받고 덮자. 네. 인정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헌재에 가서도 역시 법리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정치투쟁으로 돌게 했고. 네. 이런 게 완전히 궁지로 빠지게 한 사람 말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지금 그 생각도 안 하고 예. 오로지 그냥 깊이 억울하게만 한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더 억울한가 봐. 나를 왜 여기다가 이런 데다 넣어서 밥을 이렇게 이런 걸 먹이지? 이런 생각만 드나 봐요 아마. 그렇죠. 무슨 버섯이었죠? 그때 보면 몇백만 원짜리? 송로버섯. SNS에 그게 돌더라고요. 네, 그거 꽤 비싼 겁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송로버섯이 그립겠습니다. 전 대통령 그립겠습니다. 근데 우린 그리울 것도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본 사람만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네. 먹어봤냐고요? 뭐요? 송로버섯이요? 송로버섯 싸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묻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변호사는 이제 그럼 그 둘이 하나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더. 그런데 뭐 변호사라는 게 사실은 그 법리 다툼과 관련돼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건데. 예. 뭐 이분이 원하는 상담이란 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싸워서 내가 뭐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무죄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만들어줄 어떤 그 성도 집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아마 그 선전선동 계속 선전선동의 어떤 방식으로. 틈만 나면, 뭐, 앞으로 차기 정권이 오더라도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구심점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전문용어로 확신범이라고 하나요? 확신범하고 또 틀린 건가요? 이건 이분들은 이제 그, 이 현실감이 없는 거죠. 본인의 어떤 세계를 없는. 만들어서 그 성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들어간 사람들 무슨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네. 그건 확신범이거든요. 그렇죠. 내 사상과 철학에 대한 믿음, 소신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거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이분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그렇다고 뚜렷한, 이 윤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예.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내가 어떤 이념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것도 야. 아니고, 본인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본인의 존경 거죠. 아주 특이한. 할 수 있으면 강한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른바 깔때기인데. 그거 좀 틀린 거야? 아주 라이벌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 같아요. 놓쳤죠.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이,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문고리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고리 밖에서 어떤 다양한 조언을 해줬던 그룹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을 이렇게 쉽게 바꾸고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투쟁으로 가면 변호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양한 예. 얘기를 하는 사람들 싸워야 되거든 변호사들끼리.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일련의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이 변호인을 교체한 일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투쟁이었어요. 권력투쟁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조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예. 사안의 이 기조와. 그런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를 딱 머릿속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사익을 추구한 아하. 게 없으시고 예. 그리고 선의로 한 일이고 이건 엮인 일이고 다 어떻게 보면 기획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밖에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야. 그런 기조로 돼서 기존에 최재경 전 수석을 영입할 기회나 그리고 또 사실은 헌재에 이 보충된 그 변호인단은 사실은 헌재 그 전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헌재 갈 사안이 아니다. 헌재 가도 뭐 판단이 가도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은 이거는 헌재 판결 전에 활동을 10월 9일 이전에 네, 활동하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게 뭐 마치 광복절 이후에 독립운동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제 의미 없는 일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그런 분들은 다 조연이었고 결국은 이제 유영하 이렇게 한 명만 남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동안 이제 변호 정치권을 여러 번 이렇게 그 선거에 나오시면서 예. 변호에 좀 소홀하셨는데 유난히 잘하는 거는 파렴치범 변호에 좀 잘하시더라고 이렇게 승률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만 남은 이 사안이 제가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척 하는 거예요. 전혀 안타깝지 않으면서 입으로 안타깝다. 그게 실감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걸로 해주세요. 예.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7명 해임. 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 변호인들 내부에 예. 알력 다툼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졌었고요. 그런데, 이,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어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좀 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아, 밀려나는 거 아니냐? 네. 까이는 거, 이거 방송에 적합한 용어예요. 아, 근데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좀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국면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유 변호사 혼자 나머지 7명의 변호인을 왕따시켜버리는 좀 황당한. 최명성. 이제 그분은 이제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시킨 일을 좀 하는 정도의 그냥 좀 새끼 변호사니까 뭐 대세에서 뭐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히려 다수가 유 변호사에 의해서 왕따 당해버리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가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이죠. 의존적. 의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심리 상당히 이해가 되는 게 궁지에 몰릴수록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굉장한 폭군들, 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폭군들이 사실 굉장히 의존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어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렇게 쳐내버리는. 아까 뭐 깐다고 그랬는데 다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죽여버린다든가, 뭐 몰살시켜버리고. 야, 오늘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 항상 제가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들한테 미안해서 설득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고 수세적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이것이 자기 보호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잘못한 줄 잘 모르고. 본인은 일단 잘못한 지금 이런 판단. 예, 잘못한 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무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순수한 상태잖아요. 예. 가십일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정말 그렇게, 이거, 우리 정신분석 전문가를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이태강 좀 정신분석 뭐 어떤 심리예요? 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슷한 심리 상태를.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상당히 좀 강하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프로이드 용어로 보면 쥐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인간. 쥐인간? 쥐. 주인간? 네. 예. 그건 주인간이 뭐냐 그러면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예. 그분을 불렀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주인간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쥐가 이제 자기 항문을 계속 이제 깔아먹는다라는 이제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쥐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았던 경험들. 또는 뭐, 어뷰즈일 수도 있고, 이 약간의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아버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건데.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경향. 네. 기존에 반복되던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예. 저는 이제, 그, 이, 여기서 또 재현되는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로는 여전히 문고리 권력에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 자기랑 늘 얘기하는 사람 말만 듣고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유체이탈 문제. 자기 문제였잖아요. 자기가 문제였잖아요. 예. 근데 계속 자기 변호사들이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죄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나는 선의로 했다. 나는 받아먹은 거 없다. 이런 이제 그런 그 프레임을 견지한, 그러니까 심기 관리해준 유영하 변호사만 취하고 나머지 어떤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아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손범규 예. 변호사는 헌재 때부터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손범규 변호사 예. 꽤 가까이 있는 거로 대리인이었죠. 예. 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손범규도 날라갔네요. 유영하 변호사만큼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또 일종의 패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손범규 변호사도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좀 전략을 치밀하게 또 헌재와는 다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무슨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번 믿고 의지한 사람하고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그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을 믿는다. 그게 더 큰 비극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도에 의하면은 구치소에서 이제 지인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씨만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또 그 남편과 상의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변호인단 교체 문제 같은 걸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다. 예. 이런 뉴스가 있었고 실제로 접견 신청을 했는데 또 거부해서 못 만났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객관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본인의 비위를 맞춰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을 여전히 그냥 그 사람들하고만 있겠다. 그런 아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